가뭄으로 시작해 태풍까지 유난히도 험난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풍성한 계절 가을을 맞아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황금사찰 수국사에 다녀왔습니다. 수국사 대웅전으로 오르는 길. 봉산 산책로에 숨어있는 초전 법륜상에 먼저 찾아가 보았습니다. 초전 법륜이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노겨원에서 처음으로 다섯 수행자에게 설법하신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풀숲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아기 동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초전 법륜상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대웅전에 찾아가 보았는데요. 황금사찰이라는 별명답게 수국사의 대웅전은 기와 외의 법당 안팎이 모두 순금으로 개금불사되어 있습니다. 목탁소리와 불경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신도분들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지금은 수국사의 법회 시간인데요. 수국사에서는 신도분들을 위한 다양한 법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조용히 들어가 본 대웅전의 천장에는 화려한 연등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대웅전의 정면에는 약사 열애불, 석가모니불, 보현보살님,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문수보살, 그리고 아미타불, 총 7명의 부처님께서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 앞에는 가족 건강, 시험 합격 등 신도들의 간절한 소원이 적힌 쌀들이 시주되어 있어요. 부처님들의 바로 왼편에 걸려있는 탱화와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부처님, 맑은 소리를 내는 종과 목탁까지 아늑한 수국사의 대웅전에서 법회가 끝난 뒤에도 늦은 시간까지 신도들은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대웅전에서 나와 성명스님께 수국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예, 이 수국사는 고려 시대 때에 창건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쇠퇴해 오다가 계속 중창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수국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중창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고려 시대 때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 현재 저 법당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국사라는 그 뜻은 한자를 풀이해 보면 나라 국자 지킬 숫자,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절이라 이렇게 우리 수국사 절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려 시대 때에 그 돌아가신 그 왕비들의 그 천도제 천도를 하기 위해서 제를 지내주기 위해서 제를 베풀기 위해서 이 수국사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우측에 보면 그 서우롱이라는 그 다섯 능이 있어요. 왕비들의 능이 고려 시대 때. 예,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는 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수국사가 여기에 여태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라를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중창된 수국사는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곳은 단청반, 화훼반, 어린이 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수국사의 문화센터 건물입니다. 수국사의 중앙에는
미륵하생경, 봉안공덕문, 미륵상생경이 적혀져 있는 비석과 함께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신다는 미륵 부처님의 불상이 장엄하게 서 계셨습니다. 수국사에서는 다른 사찰에 비해 다양한 불상을 볼 수 있는데요. 숲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이분은 지옥에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지혜와 자비의 부처님, 지장보살님입니다. 지장보살님 옆,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이곳은 돌아가신 분들이 모셔져 있는 지장전입니다. 위패 앞에는 세상을 떠난 분들이 생전에 좋아하셨을 군것질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화창한 가을날을 맞아 소풍을 나오듯 절을 찾은 가족 단위의 신도들이 많았는데요. 그중 한 분께 수국사에 대하여 여쭤보았습니다. 아, 오늘은 날씨도 좋고 애들하고 같이 외출하기 좋아서 같이 나왔어요. 수국사는 은평구에서 제일 오래된 절이고 사찰이고 우리 어른들도 많이 오시고 보면은 애들하고 저희 뭐냐 중앙전 들어가면은 어른들이 다 반겨주시고 절하면은 같이 그래서 절 말씀도 해주시고 하니까 좋아요. 네, 그래서 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있는 절 수국사. 각박한 현실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황금처럼 풍요로운 안식을 선물하는 곳. 한국의 황금 사찰, 수국사에 다녀왔습니다.